이게 이제 분열을 잘 하고 이렇게 그 부추가 이렇게 고루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. 그렇죠. 이제 잎도 넓어야 되고 또 고르게 성장해야 되잖아요. 네, 상품성이 네, 좋으려면. 그렇지, 그렇지. 네. 몇 평이나 지으시나요, 부추는? 지금 부추는 800평. 800평? 예. 몇 년이나 지으셨어요? 제가 부추를 접한 지 한 3년밖에 안 됩니다. 아, 3년이요? 예, 예. 오래 짓진 않으셨네요. 예, 예, 예. 지금 무농약으로 지금 농사 짓고 계신데. 그렇죠. 잎이, 그 부추 같은 경우에는 잎이 넓어야 되는데, 이게 잎이 되게 넓기 때문에 무게가 되게. 아무래도 이제 잎이 예. 소엽하고 대엽은 무게 차이나 박스 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. 예, 예. 지금 이 평수에서 지금 이 정도 내일 모레 수확을 한다면은 한 250박스 정도. 지금 여기 몇 평이라고 하셨죠? 이게 지금 170평 되는데. 170평에 250박스 네. 정도 나와요? 네. 한 박스에 몇 키로? 4키로. 4키로짜리 250박스? 네. 그럼 알가소일을 그때 정확히 몇 포 쓰셨어요? 그때 지금 여기에다가는 알가소일을 5포. 5포 넣으시고? 예. 170평. 거기에다가 그다음에 엔텍 2포, 엔텍 2포 하이그린 한 하이그린 한 포. 깃발이가 이 정도면 엄청난 거죠? 엄청나네요, 진짜. 이게 지금 3년째 키우고 계신 거죠? 그러죠, 그러죠. 지금 1년에 보통 네네 7, 8번을 수확을 해요. 예, 수확하고. 그런데 이제 올해는 지금 올 겨울을 들어서 지금 이렇게 키우는데 1월부터 시작한다면 지금 4월까지 갖고 이제 이게 좀 세 타임째 올라오고 있어요. 세 타임째? 네, 세 타임째. 이제 이거 지금 내일 다음 주, 올해, 내일 모레 또 수확을 할 거거든요. 예, 예. 근데 상당히 뭐 작업을 하는데도 이런 뭐 전잎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비어가지고 여기 툴툴 틀어서 네, 네. 그냥 바로 박스에 담아버리면 되니까 거의 인건비도 많이 절약이 되죠. 사실 이제 부추 농사 제일 어려운 점이 여기 잎끝이. 그렇죠. 좀 노랗게 마르는 거잖아요.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렇게 마르는 예, 것도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게 이제 한 사흘 되면 까맣게 이렇게 되는데 예. 이걸 다 뜯어야 됩니다. 이게 지금 한 세 번 정도 치면은 없어지더라고. 예. 이게 다시 이렇게 아, 예, 이렇게 색이 들어오나요 이쪽 부분? 그렇게. 안 그럼 원래 이게 말라서 이렇게 그대로 이제 놔두면은 시커멓게 돼갖고 나중에 다 이렇게 뜯어야 돼. 뜯어야 되죠. 예. 이게 인건비가 굉장히 이게 사실 그러죠. 이게 엄청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이렇게 잎마다 다 있어버리면은 예, 예. 한 사람이 하루에 작업을 10개를 못해요. 한 박스, 아, 한 박스, 열 박스를 못 해. 한 사람이 하루 종일 해도? 예. 예. 그러면 인건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겠네요. 인건비가 지금 외국인들 하루에 지금 10만 원인데, 예, 예. 10개 비면은 만 원 잡더라도 자기들이 비어갖고 다 인건비로 갖다 먹어버린 거예요. 여기는 어쨌든 지금 입포장에는 이런 현상이 거의 없어서, 예. 예. 지금 입끝 나간 현상이 거의 없어서. 그게 이제 그런 현상도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캔막이나 알게나 액티브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옆면시비로 한 3번 정도 해주면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그, 효과를 보더라고. 예.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뭐 고온장애나 저온장애 이런 기후적인 요인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뭐 알게나 이런 거 치시면 도움이 되는 것 같고. 그러죠, 그러죠. 특히 이제 뭐 방금 이제 잎끝이 여기 예, 예, 예.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예, 예. 사실은 최근에 이제 뭐 낮에는 굉장히 덥잖아요. 네, 예, 그러죠. 그런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오게 돼 있는데. 그게 저 제가 이 포장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은 고온기 때. 네, 네. 쉽게 말해서 습이 없어가지고 맞아요. 탈수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런 현상이 바로 나타나더라고. 그렇죠. 예,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추의 이 습 관리. 햇빛도 햇빛이면 과연 내 포장이 습이 몇 프로 정도나 이렇게 유지되고 부추 이파리가 안 시들게 이렇게 만드는 게 관건이더라고. 맞아요. 예. 예. 좀 싼 것 뿌리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그런 비료를 뿌리다 보면은 부추가 빨리 짓물러져. 맞아요. 예.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쉽게 말하자 싼 우리 규산 성분 단용으로 돼 있는 거 이런 거를 이렇게 수확하기 전에 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 규산 성분을 많이 치다 보면 부추가 향이 없어진 것 같아. 좀 그런 단점이 있나요? 네, 그런 아마 좀 잎이 좀 빳빳하라고 이제 규산을 그렇지 그렇지. 근데 그 식감이 예. 착 틀리더라 이 말이. 오히려 그 규산보다는 그렇지 그러니까 캔막이랑 나는 알게가 그렇지 이제 그 그래서 나는 캔막이나 알게를 고집하는 이유가 비싸도 왜냐면 그만큼 상품도 뛰어나지만 향이나 맛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나는 굳이 다른 것은 나는 사용을 안 하려고 그래.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추는 심어갖고 3년째 가장 좋다고 그래요. 예. 근데 제가 지금 3년 아니라 이거 심어가지고 지금 최하 5년에서 7년 아니면은 이 상태를 꾸준히 이용해서 한 10년까지도 내가 한번 가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뭐냐면 그 코리아 아그로 제품들이 상당히 좀 다양하고 좋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 같이 그 가미시켜가지고 제 나름대로 어떤 미생물 농가 같이 이제 혼용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
충분히 가는 거지 않겠냐. 근데 이제 올 3년째 접어들고 이제 내년을 이제 또 한번 봐야지. 이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은 이제 부추는 이제 아, 이게 확실한 농사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.